군대에서 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또안 좋은 마음을 먹게 됐어. 그래서 아, 이제 인생을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 제가 뭐 죽으려고 약을 모아놨던 게 아니라, 이제 군대에 가면은 의무대를 가게 되고 제가 뭐 힘든 것들을 상담을 받게 되는데,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데, 거기에 뭐 수면 유도제라든지 신경 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 처방을 해주는 거야. 그거를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잠도 조금 처음에 자는 게 어려워서 같이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고, 약을 먹고 안 먹고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기복도 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약을 안 먹고 이렇게 계속 모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버려도 됐고 처분해서 됐었는데, 그냥 혹시나 내가 나중에 또 이거 처방을 받은 거니까 내가 진짜 뭐 잠이 너무 안 온다거나 이럴 때 먹어야겠다고 이렇게 따로 빼놓은 거야. 그리고 그게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 약이 계속 쌓였는데, 그래서 군대 생활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큰 우울증으로 인해서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 너 지금도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거 아닌 것 같다, 여기서 그냥 삶을 끝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약을 다 뜯었어요. 다 뜯어가지고 털어 먹었어. 한80몇 알을 털어 먹고, 이제 진짜 죽을 마음이었기 때문에, 원래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간신병사들은 막약 20개 먹고도 막아저약 20개 먹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 떨고 위세척하러 가고 막 무슨 나 뛰어내릴 거라고 막 이러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막 관종기도 없었고 그냥 뭐,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간신병사로 생각을 안 했던 거야. 그냥 항상 잠자고 그냥 뭐 그냥 조용조용하고 그냥 이렇게 지냈던 거지. 근데 원래 제가 조용조용한 성격이 아닌데 그게 우울증 때문에 그랬던 건데, 남들이 그냥 예성격이 그런 건가 했던 거지. 그러지 약을 딱 털어먹고 이제 하는데, 이제 죽고 난 뒤에 일들이 걱정이 돼서, 그 저번에 썰 풀었던 거 친한 친구, 거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친구야, 내가 혹시나 군대 생활 하다가 잘못돼서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면, 너가 우리 동생도 좀 많이 부탁을 하고, 가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 지내시는지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라. 이랬더니 친구가,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냥 혹시나. 그랬더니, 너왜 그래? 너 갑자기 이 밤에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밤에 군인들은 전화를 할 수가 없어.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들 그렇게 사용을 하겠지만, 저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통화를 했냐면, 저희 간부 중에 저보다 2살 많은 간부가 있었어요. 꽤나 잘생긴 간부였고 성격도 되게 좋았고, 제가 원래 처음 들어갈 때부터 간신병사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챙겨주게끔, 이렇게 또 부대에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아 전화 한 통만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뭐 써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핸드폰 전화를 하고 끊고 잔 거야. 잤는데 한 진짜 정신이 몽롱하고 잠든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날 깨우더라고. 근데 무슨 깨우더라고. 막 깨우더니 그 사람인 거야. 그 전화 빌려줬던 그 하사. 그러더니, 야, 너 잠깐 나와봐. 이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다 잤는데, 나와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닥이 막 올라오는 거야. 막. 바닥이 그, 약간 그 원피스 같은 거 만화 보면은, 막 땅이 막 이렇게 용솟음 치듯이 막촥 올라오고 막 벽이 막촥막 물결 치듯이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 따라 나가는 도중에 전원이 나간 거야. 술 취한 거랑 똑같은 건데 술 취한 수준을 넘어섰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진짜 기적적으로 내 기적이라는 생각도 못해. 그냥 땅이 볼록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옆에 막 벽이 막 녹아내리고. 그 사람 오라고 하는데 따라가다가 이렇게 어디 벽에 막 부딪힌 기억이 나. 그리고 나서 전원이 꺼졌어. 그리고 나서 정신이 딱든 거예요. 정신 딱 들었는데, 딱 정신 들고 나서 보니까 이미 시간 3주가 넘게 지나 있었던 거야. 기억이 이제 돌아왔냐, 정신 차렸냐 그랬더니, 정신 차렸다고 그랬더니, 어제 우리 뭐 했는지 기억나는데 어제는 기억 안 난다는데 다음날에 또 어제 기억나냐 그래서 어제 기억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슬슬 기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2인실이었는데 저랑 그 하사랑 단둘이 이제 병실을 배정받아서 거의 3주간 내 옆에서 그 사람이 나를 간호를 했던 거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깨어난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야.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군대를 딱 갔는데, 그 사람이 제 직속 상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 생기부를 봐요. 근데 그 책을 그 직속 간부가 딱 보고, 나랑 상담을 해. 처음에 이제 부대에 들어가면은, 내가 거의 2년 동안 있을, 같이 지내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거기에 이제 계이라는 거다 써놨어, 그냥. 이제 상담을 하는데, 원래 상담실이 있거든요? 근데 상담실에서 상담을 안 하고, 저기 구석진 창고처럼 쓰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발병이 머리나 잘려줄 때 쓰는 그런 공실이었는데, 글로 날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그 공실에는 안쪽에 또 다른 공실이 있었어요. 또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잠그고 또 깊숙한 방으로 날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야, 그럼 너는 남자 좋아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전 남자 좋아합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너는 여자 역할이야, 남자 역할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저는 뭐 여자 역할입니다. 아니, 뭐, 탑바텀 이런 개념도 없어. 그래서 여자 역할입니다. 이랬어. 네. 그래? 그러면 너도 힘든 순간 있잖아. 참기 힘든 순간.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들었어. 계속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적으로 참기 힘든 순간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라 이거야. 이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듣고 있는데 느낌이 오더라고.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굳이 내가 남자 역할인지 여자 역할인지 물어보고 내가 수비라고 하니까 굳이 내가 성적으로 남자가 필요할 때 본인한테 얘기하면 본인이 해결을 해주겠대. 근데 지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건데? 그렇잖아요. 본인이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나는 나랑 자는 거 말고 나랑 해결을 내가 다른 거 힘든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힘든 순간에 나랑 하자는 것밖에 더 되냐고. 근데 딱 느낌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돌려서 내가 그때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요. 그분이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약을 털어먹는 순간에도 그 사람한테 핸드폰을 한번 빌렸겠지. 내가 병원에 입원을 정신을 차렸을 때그 사람하고 나하고 덩그러니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나 진짜 너 때문에 고생 많이 한거 알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뭐, 저잘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나하고 있었던 3주간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거야. 일주일 동안은 거의 안 깨어났고, 일주일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거의 미친 상태였던 거예요. 거의 정신분열 증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반말을 막 했대. 야, 야, 너. 막 반말도 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동그란 나무 의자 있잖아요. 그냥 앉는 나무 의자를 딱 보면서 막 내가 이거 돌리고 막 돌리고 만지면서, 언제 야, 이것 봐. 이거 초콜릿이야. 이거 맛있겠지? 막 이랬대요. 내가 막 옆에서 그냥 같이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의자를 막 만지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게 너무 귀여웠대,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초콜릿이야? 내가 먹어볼까? 냠냠냠냠냠 이랬다는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바보니? 의자잖아. 이랬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누워있다가, 병원 침대 보면 이렇게 철책으로 돼 있고, 구멍이 좀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구멍을 보면서, 저기 애기들이 날 자꾸 쳐다보고 웃어. 너무 귀엽다. 막 내가 누워가서 그러면은, 옆에 있던 그 하사가, 어디, 어디? 애기가, 난안 보이는데? 이러면은, 저게 왜안 보여? 막 화를 내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대요. 근데 호주는 너무 매력있다고. 그랬더니, 거의 나를 애기 취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기억이 스뜻스뜻 나. 근데 이제 오줌 매력있다고 해서 오줌을 누르러 같이 갔대요. 오줌을 누르러 같이 갔는데, 남자 화장실 가면 나프탈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 화장실 이렇게 동그랗게 나프탈렌 하얀 알이 있어요. 내가 가자마자 소변은 안 보고, 그 나프탈렌을 막 만지더래. 막 만지면서 내가, 너무 이쁘다,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내가 뭐 이랬대. 그때 갑자기 그 사람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가고 만지면 안 돼. 이거 되게 더러운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이게 더러운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막 쓱쓱 닦아버리고. 그리고 한 번은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혼자 있었는데, 제가 소변을 그냥 그 사람이 없으니까 화장실 못 가고 그냥 바지에다 싸버린 거야.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나요.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바지에 옷을 이렇게 쌌는데, 그리고 나서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지 않았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중대장부터 오는데, 근데 마침 대대장이 내가 오줌을 지리고 나서 온 거야. 왔는데 내가 경례를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 그 정신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얼추 말라가는 그 과정에 오줌을 싸고 마른 거야. 그냥 날 마르게 그냥 놔둔 거지. 다른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와서 딱내 발을 보더니 내 양말을 벗기면서, 어리가 왜 양말이 이렇게 젖어 있어? 젖은 양말 신으면 무좀 생겨. 말하면서 이거 어쩌다 젖었어. 사실 그게 다 오줌인데 젖었어. 내가 벗겨줄게 하면서 벗겨줬는데 제가 풀파워로 뺨을 확 휘갈렸다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너 변태 새끼니? 너왜내 옷을 벗겨? 말해서 왜내 양말을 벗기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때 진짜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나 챙겨주려고 했는데 진짜 아팠다고 뺨 맞고 진짜 뭐 네가 아픈 애고 제정신도 아닌데 막 진짜 때릴 수도 없고 너무 서러웠다고 막 진짜 울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애였던 거야 나는. 그리고 나서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 얘기 말고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뭐가 있었어. 막꽤 있었어.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기회가 되면. 그리고 내가 너무 미안한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미안해서 그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야너 진짜 나한테 잘해야 된다. 뭐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린아 내가 너가 왜 미혹 너가 그렇게 했는데 왜안 미웠는지 아니? 이러더라고요. 왜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랬더니 너가 중간중간 한번 정신 돌아왔었어. 근데 돌아올 때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얘기만 계속 하더라. 정신이 갑자기 돌아와서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다시 또 넋이 나가고 이런 너를 보면서 그때 말하는 그 죄송하다는 말이 네 진심인 것 같아서 뭐널 미워하진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다 돌아오고 나서는 저를 정말 막 챙겨주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나한테 카톡이 왔었어. 1월 1일 날 어린아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항상 뭐 행복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왔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이라고 저도 한번 연락을 못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렇게 안부를 물었지.